오늘은 고등학교 때 친구 작업실에 놀러 왔어요. 작업실 동료가 앨범을 준비 중이어서 잠실에 있는 친구 스튜디오에 왔습니다. 열심히 작업 중이네요. 음악하는 사람들의 작업실은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. 제가 좋아하는 워킹 데드의 니건과 릭이 보이네요. 야, 멋있다. 옆방은 녹음실이에요. 스튜디오에 늘 있는 소니 7506도 보이고요. 노이만 마이크도 보입니다. 잠실에서 가까우니 음악하시는 분들은 녹음할 일이 있으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셋이 알고 지낸지는 대충 세어도 15년 정도 됐네요. 새삼 놀랍습니다. 이 두 친구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. 좋은 친구들이죠. 어릴 땐 음악하는 친구들의 성격이 뾰족뾰족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니 둥글둥글해져서 사이좋게 음악을 합니다. 음원 믹스를 할 땐 믹싱하시는 분과 협의도 잘 해야 하고요. 서로 잘 이해하며 대화해야 합니다.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이 빗소리 얼마나 들게 할 거야? 적당히? 계속 나와? 처음부터? 처음부터. 아, 그래? 근데 그 소리가 괜하다. 의자 끼끼 하는 것 같아. 이거 이거. 아니 밀드나 뭐 그거 날려버려? 착착착착만 들리게. 근데 방 안에서 듣는 빗소리 같긴 하다.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어떤 음식, 즉 어떤 악기가 메인인지, 데코레이션인지 잘 정하고 배치하는 것들을 아티스트와 잘 상의해야 합니다. 야, 스네어 이거 브러쉬도 얘가 이렇게 살살 깔리고 기타가 잘 들리는 거랑 기타가 좀 내려오고 이제 이게 위로 올라오는 거랑 근데 피아노도 있는데? 아 피아노가 있어 피아노를 안 켰니? 피아노가 있네 나는 피아노가 없는데? 없다고? 분주한 친구의 손입니다 악기를 하나 빼먹으면 오늘 하루 쉬는 겁니다. 녹음받은 곳에서 파일이 하나 누락되어 왔다네요. 커피가 배달 왔네요. 먹고 해야 합니다. 설자는 이게 날 것 같아. 스네어가 높은 게 날 것 같아 아니면 이렇게 낮은 게 다 같이 모여서 작업하면 참 재밌습니다. 갑자기 그 작업실 가고 싶네. 무슨 작업실? 거기 응암. 응암? 어. 왜? 가서 뭐 하게? 몰라. 오지 오지 그랬어. 여기보다 거기가 더 편해졌어. 이사와. 그러니까. 싱글 아티스트들도 혼자 하면 굉장히 외롭습니다. 근데 좀 외로울 것 같아, 그지?
저도 그렇고요. 아, 외로워서 거기 자꾸 가는 건가? 뭐든 혼자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어찌되었든 우리나라 예술가들 화이팅입니다.